컴백 무대 한번 해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이번 안무가 정말 제가 JBJ 때부터 춤을 춰봤지만 네. 이번 안무가 제일 힘들지 강렬해서. 않나 네. 네, 격렬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정도로 정말 안무도 힘들고 연습도 많이 해가지고 틀릴까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난이도가 네. 없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틀리지 않아서 정말 지금 굉장히 네, 다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안무가 격렬하면 뮤직비디오가 끝났는데도 지금까지 숨은 약간 헐떡헐떡 거리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지난 앨범 D-Day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D9인데요. 타이틀곡 제목이 굿나잇키스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앨범 컨셉과 타이틀곡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 앨범 선셋이 좀 대낮에 강렬한 섹시를 표현했다면 이번엔 뭔가 좀 밤에 좀 으슬으슬하고 차가운 그런 섹시미를 좀 표현을 했고요. 네. 선셋보다 한층 더 톤업된 그런 밝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강렬한 섹시미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 저는 너무 놀라운 게 지난 6월에 첫 번째 미니 앨범이 나오고 10월에 나올 때까지 기간이 굉장히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앨범 수록곡이 다섯 곡인데요. 그 중에 네 곡의 작사를 직접 동원 씨가 하셨어요. 너무 놀라웠거든요. 감사합니다. 가사를 쓰면서 뭔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트랙리스트 1번의 보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이제 제가 JBJ로 데뷔를 해서 오늘 이제 내일이 1주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노래 이제 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그냥 일기 같은 걸 좀 쓰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어디에서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작사를 하시나요? 일단 제가 작사를 해본 경험이 많지 않아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직접 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곡의 경우에는 작곡가분들이 이제 써서 주시면은 네. 이제 그걸 한번 쭉 읽어보고 어떤 느낌이구나 하고 이제 제가 쓸 부분을 이제 적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본이라는 곡을 특별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가사를 유심히 보면 팬들을 향한 동아 씨의 마음을 슬쩍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데뷔 이후에 처음으로 작사 외 작곡도 이번에 참여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곡이죠, 그거는? 그것도 본이라는 곡인데 이번 앨범에 본에 굉장히 많이 힘을 주셨어요. 애정이 많이 실렸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다 애정이 있지만 팝송이다 네. 보니까 네. 좀 더 즐겁게 작업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그 무대 보여주시고 오자마자 그 안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격렬한 안무 네. 보니까 본인은 힘드실 텐데 보기에는 너무나 강렬하고 너무 멋졌거든요. 감사합니다.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포인트 안무를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제가 마이크를 잠깐 받아드릴게요. 네. 그냥 제가 말하면서 네. 네. 이제 훅 부분에 하는 동작인데 이제 굿나잇 에스 버터 체크 이게 되게 포인트 안무인데 이제 네. 팬분들이 원래 가사가 입술부터 체크인이거든요. 근데 들리는 대로 입술부터 치킨이라고 동환이가 치킨을 좋아해서 가사에 치킨을 넣었나 그러면서 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안무 춤에 이름이 있어요? 치킨 댄스 이런 건가요? 아직 없는데 네. 치킨 춤 괜찮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